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렸는데, 아, 네. 여러분이 아직은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 오늘 분갈이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네. 아, 오늘도 날씨가 폭염주의보에, 어우,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낮잠을 잘안 자는 사람인데, 낮잠까지 자고, 푹 쉬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거 런요니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런요니 꽃이 지금, 활짝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9월에 개화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개화를 할 듯합니다. 아, 예, 꽃무늬가 너무 예뻐서 찍어봅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또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이제 런요니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고요. 두 가지를 분갈이를 했어요. 요거는 정냐입니다. 정냐. 정냐라는 뜻은 고요한 밤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 지난번에 제가 요거 분에 분갈이 했던 거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런요니가 교배종이잖아요. 교배종들이 확실히 좀 오묘하고 예쁜 색감을 내기는 해요. 요런 분홍색, 보라색 비슷한 그런 색감을 내긴 하는데, 요 정냐는 약간 옥색 비슷하면서도 약간 연한 녹색이에요. 옥색과 연한 녹색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얀 분을 쓰고 있어요. 정냐는. 그리고 릴리시아는 하얀 분을 쓰고 있지만 거의 하얀 색을 띠고 있어요. 네, 요거 세 개는 모두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릴리시아나도 그렇고, 정냐도 그렇고, 런요니도 그렇고. 요두 개, 정냐하고 릴리시아나를 교배해서 나온 것이 요 런요니입니다. 많이 닮아 있나요? 많이 릴리시아나를 좀 많이 닮은 듯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런요니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키우는 방법부터 뭐 학명 이런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냐 키우는 법과 릴리시아나 키우는 법좀 알아보려고요. 특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정냐의 특성은 퍼플 딜라이트처럼 물을 많이 주고 햇볕을 많이 못 보면은 요 아이도 웃자락이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요 정냐는 햇빛을 무척 좋아합니다. 햇빛에서 자라야 웃자라지가 않아요. 밑에 요 아이도, 조그만 아이도 약간 웃자라 갖고 톡 튀어나왔잖아요. 요 옆에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웃자랐어요. 위에처럼 이렇게 다글다글, 요게 햇빛을 요즘 조금 덜 보여줘서 그러는데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요. 딱 우물어들어 갖고 솔방울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을 만약에 뭐 다른 것들 한 달에 두번줄 거면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물을 진짜 많이 줄여줘도 이거는 한뭐 2 내지 3개월 정도 안 줘도 요거는 죽지 않고 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요. 또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솔방울처럼 단단하게 오므라들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잎꽂이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잎꽂이가 좀잘 되는 편인데, 이게 조금 늦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자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심에서 떼내어서 자구 삽목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꽃이 피면 파종을 해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냐도 병충해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가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몇 달에 한 번씩
방제를 해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분갈이를 해준 다음에 이에맥으로 한번 약을 한번 싹 쳐줬어요. 한여름이고 이렇게 여름이 가고 나서 가을이 올 때쯤 바람이 선선할 때쯤 오히려 병충해가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저는 이에맥을 희석해서 타서 뿌려줬습니다. 이것도 런요니도 마찬가지고 정냐도 마찬가지고 릴리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냐는 이제 물을 주실 때는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파분 흙이 완전히 말라 있고 잎이 완전히 쭈글거렸을 때, 다른 거 물 주시는 것보다 이거는 두 배를 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을 많이 주거나 햇볕을 안 보여주면은요 완전히 우짜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퍼플 딜라이트처럼 우짜람의 대마왕입니다. 이거 이제 또 릴리시아나. 아, 릴리시아나도 참 색감이 참으로 온밀하고 예뻐요. 지금은 흰색을 많이 띄고 있지만 이게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햇빛을 무척 좋아해요. 정냐나 뭐 런요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햇빛에 달달 구워주면은 이렇게 흰색깔 이렇게 약간 분홍색에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정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잎꽂이로 번식을 해주고 요거는 정냐보다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햇볕에 달달 구워주면 색이 예쁘게 들고 또 이렇게 요것도 솔방울처럼 이렇게 예쁘게 오므라들면 꼭 백합? 아, 백합과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더라고요. 요것도 릴리시아나도 학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릴리시아나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릴리시아나고요. 그리고 정냐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데렘베르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냐는 춘추형이에요. 요것도 춘추형이긴 한데 요거는 정냐는 여름의 휴면기고 요거는 겨울의 휴면기입니다. 근데 둘 다 요거는 춘추형이에요. 봄하고 가을에 많이 자라요. 요거는 정냐는 최대의 빛과 최소의 물을 줘야 하는 그런 다육이고요. 요거는 보통 다른 국민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물이 잎이 물렁거렸을 때 화분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요거는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가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이에맥으로 방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세 아이는 런요니도 마찬가지고요. 릴리시아나, 정냐 모두 햇볕을 아주 많이 많이 좋아라 합니다. 런요니나 릴리시아는 물도 어느 정도는 좋아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요것도 잎이 물렁거리고 좀 화분에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이제 흠뻑 주시고요. 정냐는요, 물을 진짜 최대한 아끼셔야 합니다. 가격도 참 착해요. 요것도 가격도 참 착해요. 릴리시아나는 5,000원에 3개 준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참 착합니다. 정냐도 요거 조그만 거 하나에는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이 국민다육이면서 저렴한 국민다육이면서 키우기도 정냐는 물만 조심하시고 햇볕에 달달 구워주시고 릴리시아나도 햇볕에 달달 구워주시고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입니다. 네, 릴리시아나, 정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올리는 건강 정보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한여름에는 좀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